싫거든요. 안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오면 이상한 거예요. 좋아하지 않느라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 데서. 제가 좀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수업해야 되는 거니까, 뭐, 다음엔 시간 나면 친일파 특강, 뭐, 이런 거, 뭐. 원래는 여기 문장을 다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뭐, 나는 뭐, 이수신 장군에게 쓸 편지가 있다. 나는 이번에 뭐, 이완용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다 쓰려고 했어요. 아, 뭐, 얘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의견 여기 보세요. 자,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I know the time when he will come 돼 있어요. 아, 내가 아는 게그 시간인데, 언제 그 여자가 스스로 오느냐죠? 그쵸? I know how to swim. 내가 아는 게 어떻게? 내가? 이 how to swim에서 to는 뭘까요? 이게 will일까요? 이게 will일까요? 아니죠. can이죠. to가 다 will 아니에요. 자, 이거 we shall start tomorrow weather permitting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 여기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 자, 여기 보세요. This is the house I spoke of. of는 제가 뭐라 그랬죠? 본질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 그랬죠, 어부는. 그쵸? 그니까, 어부라는 건또 뭐냐면, 인지하고 나는, 이게 뭐냐면, 소유의 개념이 있는데, 제가 추상적인 거나 정보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인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집이야. 그 집이야. 뭔 집? 내가 말하는 집. 지금, 아니, 그래, 만약에 말해요. 말을 해요. 근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집인데 내가 말했지?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건데 이런 거죠. 그쵸?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시점보다 주어에 제가 그랬죠? 주어에서 가까운 동작을 먼저 하게 된다고. 그 이유는? 시간적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편성이 된다는 것은, 몸이 공간 이동을 하지 않는 한 가까운 동작부터 하게 되겠죠. 시간적으로 순서를 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그 시간적으로 순서를 놓고 간다는 것이, 미래로 갈 때는, 앞으로 점점 가게 되지만, 과거로 갈 때는 스포크 말했잖아요. 스포크 말은 있어요. 근데 스포크 시점보다 그 전에 뭘 미리 벌써 이 집에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한 게 그전부터 알고 있던 그 집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이게 그 집이야. 내가 너한테 말했던 그 집이야. 그쵸? 그런 거죠. 이게 그 집인데, 그게, 왜요? 왜 그게라고 했을까요? 그, which라고 했을 때, 뒤에 I가 나올지, 그냥 동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했던 건데,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쵸?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어부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부가. 어부 더 하우스잖아요. 근데 더 하우스 생략돼 있죠?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어부 뭐라 그랬죠? That I have와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That I have. 그럼 뭘까, 이거? 어부는. This is the house which I spoke. 한 다음에 spoke the house. 그냥 늘려보는 거예요. spoke the house. 나그 집에 대해서 말해. 그 다음에 뭐예요? of? 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that I know겠죠? that I know.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데 왜 이렇게 씁니까? 하지만 뭐냐면,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of라는 게 뭐예요? that I have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스포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집을 자기가 소유권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부는 that I have가 아니라 that I know인 거예요. know. 알고 있다는 거예요. acknowledge니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know는 know 알고 있는 상태.
그 저기 상태도 이렇게 아는 순간을 얘기하는 게 있고 알아갖고 내가 뭔지 계속 알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태 동사는 그거 자체가 계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냥 상태가 알고 있는 상태가 계속 가고 있는데 뭐 하라고 여기다 ing를 붙여갖고 더덕더덕더 붙여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태 동사 안 쓴다고. 그러면 상태 동사의 대표적인 소유예요. 그때 쥐고 내 거야. 내 거래. 내 건데 왜 거기다 ing를 붙여? 그럼 뭐 가졌다 뺏겼다, 가졌다 뺏겼다 이래야 되는데 가졌다. 계속 그 동작을 반복하네. 아니면 그 동작 하나로 쭉 간다 그래요. 그럼 ing를 왜 붙여요? 가지고 있는 건데 그냥. 그게 더단 ing를 안 붙이는 게더 단어도 짧고 간명한데.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s is the house which I spoke of 돼 있죠. 이 어부를 보는 순간 that I know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부가 그냥 speak of 그럼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이거 미친 거예요. 아, 기본이 안돼 있는. 제가 지금 막말하지만 그 정도로 엉망이 진창이에요. 그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5형식이 안 맞는 거. I know the man. I know 아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I know Tom, a doctor.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수거로 다 외우잖아요. 수거가 수천만 개더 나올걸요? 그쵸? 자, 여기 봐보세요. 그래서. 자, 여기에 확실하게 나타나요. 아, this is the house. 이게 그 집인데, of which. 내가 아는 거죠? of which니까 뭐예요? of which. 근데 이거. 아, 그러면은 of which가 인지한 건지, 소유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 뒤에 거 보고 알아야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of which, this is the house of which 하는 순간 이 I가 of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알고 있는 which, 그건데, 알고 있는 그건데, 근데 this is the house라고 했으니까 of which 하는 순간 뭐예요? 이게 그 집인데, 알고 있는 그 집인데, 이런 얘기잖아요. of니까 알고 있는 그 집인데, 내가 말했던 거라는 거죠. 아이고, 머리에 쥐가 난다. 오, 쥐가 난다. 요거는 뭐냐면, 이 어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앞에서도,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할 때부터 쭉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this is the house that I spoke of 돼 있는데, that 앞에는 전치사 쓸수 없다 돼 있죠.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 쓸수 없다. 왜 그럴까요? This is the house of that 하는 순간, of that 하는 순간, 이 어부 대시잖아요. 이 어부가 뭐라 그랬어요? That I know, that I have잖아요. 이 that 자체 접속사 뜻이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this is the house of that 해버리면 원어민들은 이거를 that을 관계사로 인식할까요? 아니면 지시형용사나 아니면 지시대명사로 알까요? 이를 착각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뒷문장 뚝 나오는 순간 만약에 this is the house of that I 스포크 하는 아이 스포크 난아아 이게 관계사구나 이렇게 또 한번 생각 툭 튕겨야 돼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왜?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도 설명 못 해요. 그냥 다 외웠죠. 다 외웠어. 다 외운 것도 다 외우지도 못했어. 그냥 적당히 외우다 말았죠. 만 개가 있으면 천 개도 못 외워. 그러니까 영어 점수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100개든 외울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개 외울 걸로 이렇게 공부하면 그 100가지 기술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만 개, 10만 개다 응용할 수 있어요. 수거 10만 개 외워봐요. 되나? 그리고 뭐 패턴 영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건 패턴, 그 패턴 수천 개, 수천 억 개가 나오는데 그 패턴이. 문장 5형식도 버거워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that은 한정 용법에만 쓰이고 계속적 용법은 쓸수 없다. that은 사람, 사물, 동물에 쓰이며 소유격, 제가 그랬죠?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와 혼란 우려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이래요.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일 때 구별해 쓰기 귀찮다는 거죠. who하고 which랑.
그 다음에 최상급 서술사 Very Only the Last the One Every 이러이러한 바로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 대단한 그 하나뿐인 그 이런 뜻인데 나중에 이거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러이러한 바로 그 약간 지시대명사적 성격이 있어요. 여기는 지시대명사적 성격이 있다고. 연결어 역할을 하면서도 고유의 그 지시하는 대명사 역할. 그 뜻이 있다고요. 뭐라는 거야? 일단은 여기는요, 구별해 쓰기 귀찮다라고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He had four sons who became doctors. 자, 여기 제한적 용법 뭐라고요? 딱돼 있으면 의사가 아닌 아들이 또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긴 뭐예요? 콤마 찍혀 있으면 아들 넷이 있었는데 모두 의사가 되었다. 모두 의사가 되었다. 그쵸? 이렇게 되고요.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타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This is the boy. 얘가 그 소년인데 우리가 본게 어제요. 이거죠. 자, 여기도 봐보세요. 히히로 연결되어 있죠? 히히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걔가 가지지 못한 것이 친구여. So, 그래서 he cannot depend on 의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이거죠. 자, 밑에 거 보시면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이건 뭐 아까 설명한 거고요. 여기 주격보호로 쓰인다 그랬는데 그냥 여기 he is not the man 이게 he is the man 여기 이 문장에서 주격보호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I bought 있죠? I bought 10 pencils the half of which I gave my brother 돼 있는데 예, 여기도 보면 뭐 어디 갔어? 소유격에 가는 거죠? 예. 그쵸. 소유격에 가는 거고. Brother has. 아, 요거는 그냥 그거고요. Gave my brother has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밑에 거 이제 빠르게 봐봅시다. 복각 관계사, ever, whoever, whomever. What과 복각 관계 대명사는 모두 선행명사 갖고 있고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세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자, 보시면 give it to whoever wants it. anyone who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줘라. 그래서 그것이 가게 될 곳이 아무나가 원하는 것이 그것인데다 이런 거죠. 이거를 이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딱 봤을 때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번주니까 그 이미지를 그리라는 거죠. 딱 get it give it 줬구나, to, 이 가는구나, whoever, 아무한테나 가는구나, 원하는 게 그거인 사람에게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는데 영어 선생님들 저런 얘기하죠. 한국말 잘해야 된다고. 이게 진짜 한국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기계식 해석이 아니라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짜 한국말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도 봐보세요. 기계적으로 제가 일단 했잖아요. 네가 줘서 그것이 갈 곳은 누구든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다. 이게 진짜 기계식 해석이에요. 의미는 어떨까요? 줘. 그걸. 그래서 가게 해. 누구에게가? 누구든지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게 해라 이거죠. 골라. 무엇이든지 네가 좋아하는 걸로. 어떻게 하라고? 그다음 밑에 you may read whatever book you like. whatever 다음에 book이네요. 이 꿈인 거죠. 느낌이 저거 같지 않아요? 소유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book? whose father? 소유격 있잖아요. whatever book? 조금 복잡해진 것뿐이잖아요. you may read 너 읽어. 무슨 책이든지 네가 좋아하는 걸로 이거잖아요. 그쵸? 똑같죠? 자, take whichever book you take. 골라라. 무엇이든, 아니, 무슨 책이든지 네가 좋아하는 걸로.
Who's ever first came in first wins the prize. 누구든지 그의 말이 와서 첫 번째이면 어디 갔니? 상을 받는다 이건데 우승이다 이건데 어 이거 지워졌네. 자 이제 밑에 보시고 어 어디 아니야 여기 어디 갔어? 자 부사정용법은 양보의 부사절인데 뭐 뭐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든지가 맞는지 던지가 맞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뭐뭐다 이런 거예요. Whoever may come 여기 no matter who예요. 여기 컴마들이 다 잡혀 있어요. 이 컴마들이 이거 양보절이라는 거죠. 그 no matter who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누가 오느냐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no matter 문제 안 돼. no matter 문제 안 돼. no matter 문제 안 돼. 상관없어. 이런 얘기죠. no matter 상관없어. Who may come 누가 오든지 whatever you may do no matter 상관없어. 무엇을 네가 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No matter what이잖아요. No matter what. 그러니까 뭐예요? No matter 상관없어. 딱 끊고 그 내용이 뭐냐면 what you may do. 무엇을 네가 하든지. 그쵸? Whichever you choose, you will be pleased. No matter 상관없어. 그게 뭐를? 무엇을 you choose. Which you choose. 네가 뭘 고르든지. 랄라라. 자, 이제 그 다음에 관계 형용사 여기 보시면 아이고 아까 그걸 걸 여기다 갖다 놓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He spoke to me in French. What language I could not understand 돼 있어요. 그깟 말에서 나에게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래서 뭘로요? 프랑스어로요. 그쵸? 그가 말해서 나에게 와서 내 귀에 탁탁탁 쳤는데 그 내가 있었던 거의 공간이었다 이런 거예요. 기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말은요. 내가 못 배워갔고요. 못 이해했다는 거죠. Which language? 그쵸? 그쵸? 그거잖아요. I could 못 배웠어요. 그쵸? 배우지 못했어요. 그쵸? 배우지 못해서 못 이해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내가 줘서 그들이 가지게 한건뭔 돈인지 내가 가진 거다 이거죠? 이거를 더 부드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알죠. I give them heaven 원래 없는 거예요. 내가 줘서 그들이 가진 게 all the money 모든 돈인데 그거는 내가 가진 거다 이거잖아요. 내가 줘서 그들이 가진 게 모든 돈인데 그게 뭐냐면 그건 내가 가진 거다 이거잖아요. 그쵸? 자, 접속사는 he must be mad if he should cry out at this time of night 이렇게 돼 있는데 오케이 내 생각에 must 추측하고 근데 be mad he is mad 걔가 이런 밤에 뻐덕뻐덕 대 아니 뻐덕뻐덕 아이 뭐라 그래야 돼? 뭐 아이 크라이머 생각나고 뭐 펑펑 펑펑 울 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걔가 운다면 걔 상태 안 좋다 이거죠. 그쵸. 그다음에 여기 보면 he realized the fact예요. 그가 깨달은 게 사실인데 그 사실의 내용이 뭐냐면 he had made a great mistake 돼 있는데 그가 인식한 게 여기 아니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좀 그런데 그가 이제 알아갖고 가지고 있던 게 made a great mistake가 완료된 상태인 거 그러니까 그 전에 일을 저질러서 끝난 상태라는 것을 그가 인식한 거 자체에 대한 거 인식한 거 대한 거 인식한 거그 사실에 대한 거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헤드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인식하고도 이거 문제가 있어요. have pp는요.
이 have의 고유 뜻이 있다랬죠. 가졌다는 게 인식했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가 그 에토놀라지의 그 원어의 그러니까 고유 의미 그를 찾아보면 experienced도 있어요. 경험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확장을 하셔야 돼요. 내가 경험을 했다는 얘기는요, 경험했다는 걸로 끝나지만요, 경험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인지했으면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까지 어떻게 확대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두 개지만, 이 have를 바라보는 순간은 그냥 막연히 가졌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경험에서 알고 있다. 또는 일단은 경험에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좋아. Have는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여러분들이 점유 개념이라는 걸 알지 모르는데 이게 손에다 쥐고 있는 거, 소지한다라는 개념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있게 되면 집은 등기부가라는 게 있잖아요. 등기부라는 게 있어서 등기부의 그 소유권을 등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집에 살지 않고 딴 데가 있어도 그 집은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have예요. 근데 of 있죠? of 잘 들어. of have 그쵸? of have 그 무 이거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무족들이 어쨌든 거기서 나타나는 그 어디까지 했죠? 여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이가 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여기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명사절 유도하는 접속사는 that, whether, if 뭐 음에서 관계된 명사 이제 다 아시죠? 이건 that it will succeed is certain 돼 있고 it is certain that it will succeed 돼 있고요. Whether it is a good plan or not is a middle argument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요. 시간의 부사죠. When, while, after, since, before, as soon as, the moment, 그 다음에 the instant, instantly 돼 있는데 이것도 뭐 not till이죠. 이거 어떻게 되죠? 다 읽고 나서 나는 어제까지 그 서류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 이럴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내가 못 깨달은 게 가치를 가진 서류였는데 그건 어제까지였달까요? 뭔가 휙 지나갔는데 뭔가 휙 지나가서 내가 맞는 말을 한것 같은데 다시 돌려서 들어야 될것 같죠? 다시 돌려서 들으세요. 자, 이게 밑에 것도 똑같고요. It was not until yesterday that I realized the value of documents. 있고요. Not until yesterday did I realize the value of documents. 이 of도 뭐예요? That the documents have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끝이고 아싸 이제 끝났다. 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짜잔하게 쉬운 거안 해요. 그건 그냥 저기 짜잔한 선생님들 보고 하라라고. 성문종합용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 그 다음에 탭스나 이런 쪽에서 해석을 하실 때 제일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관용 표현들이나 아니면 문법적으로 깊은 거. 그거만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그러니까 크게 그려서 인풋, 아웃풋 과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아는 거와 지금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만 알면 나머지 건 바보가 아니나, 여러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바보가 아니나 책 읽으면 다 알아요. 그런 것까지 무슨 수업 시간에 편성을 해갖고 넣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서로 윈윈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고, 배우는 사람도 시간 낭비하는 거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는 사람은
저도 밥 먹고 이거 떠드는 건데. 그쵸. 자, 어쨌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결과 목적을 이끄는 접속사.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A는 한 곳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제가 애초에 전체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이 영어는 기본이 라틴어고, 뭐, 히브리어, 그 다음에 뭐, 페니키아, 뭐, 불어, 뭐, 막 섞였어요. 막 섞이다 보니까 고유 뜻을 가진 것도 있는데, 이 말, 저 말에서 힌두어도 있어요. 막 섞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현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현시대에 맞는 그 가장 대표적인 뜻도 있는데 막 죽은 뜻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쵸? 그걸 다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이 단어도 이렇게 수거나 아니 문장에서 표현될 때 보면 어떤 때는 진짜 뭐 힌두 쪽의 단어에서 정의가 된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아니면 불어 쪽에서 쓰이는 것처럼 쓰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흐름 있잖아요. 크게 변하지 않는 거면 여기는 한번 이제 봐보세요. 그 알파벳이라는 게, 자, A는 한 곳을 향해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A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A가 위로 뾰족하잖아요. A가.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라틴어 쪽에서는 저거를 알파라고 이제 보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강이 바다에 모여서 쭉 가다 보면 삼각주 형태 아시죠? 그 위에서 강이 쭉 양쪽에서 내려와 갖고 거기에 삼각주를 만들고 이렇게 쭉 하나로 합쳐져 갖고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땅 쪽이고요. 여기 A자가 있잖아요. 여기가 A자. 요거 보이나? 모르겠는데. 요 A자가 있을 때큰그그 대문자 A가 있을 때 요 A의 그 아래쪽 있잖아. 아래쪽 발두 개. 이게 뭐냐면 육지 쪽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요 뾰족한 A가 바다 쪽이라고요. 그래서 강이 막 계속 흘러가. 그럼 양쪽에 이렇게 흐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 충격포. 퇴적물이 쌓이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삼각주라는 게 생겨갖고, 평야 같은 게막 생겨갖고, 거기다 막 고구마 심어 먹고, 고구마를 심어 먹, 아, 고구마 거기 심어 먹으면 안 되나? 모르겠네. 거기까지? 뭐, 비버도 왔다 갔다 하고, 수달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강이 흘러갖고,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로 합쳐져서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들어왔던 물, 짜잔짜잔하면, 이 A자의 이두큰 강줄기 밑에는 더 자잔한 강줄기들이 많겠죠. 상류 쪽엔. 근데 그 물들이 쭈루룩 해갖고 나중에 두 개로 합쳐져서 내려오다 거기다 삼각줄을 만들고 합쳐져갖고 바다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모양. 뭔가 여러 군데서 막돼 있는데 쭉 합쳐져갖고 목표 하나로 딱 정해져서 그들이 쭉 가는 거 있죠? 그 라틴어 쪽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 군데서 쭉 합쳐져갖고 한 점을 해서 가는 거예요. 한 점으로 향해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얼터 있죠. 얼터나 에베레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H를 쓰잖아요. 그것도 결국엔 뭐냐면 산 꼭대기에 하나가 뾰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게 육지 쪽에서 바다 쪽을 봤을 때 그걸 그 수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한 점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걸 수직으로 세워 보세요. 그럼 산으로 봤을 때 산에는 꼭대기에 그 제일 뾰족한 게 하나잖아요. 그럼 그것도 A라는 거예요. A형, 라지 A형이 결국엔 그 꼭대기에 뾰족한 거죠. 얼터나 뭐 제단이나 아니면 제일 높은 산이 뭐 에베레스트나 그 A자가 들어가는 형태, 그 형태 자체가 높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높고 하나로 향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게 봐보세요. 자, S는 부드럽게 가는 모습을 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나이퍼, 스네이크, 그쵸? 그쵸, 뱀, 이렇게 부드럽게 쭉쭉 가는 거. 그 다음에 O는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오메가 얘기했잖아요. 오미크론 오메가를 얘기했나? 그러니까 오오오오 둥글둥글 굴러간다 그랬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굴러간다고. 그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요. He saw
poor. This poor at this is poor at he cannot buy the car 돼 있는데 쏘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부드럽게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동해요. 그러니까 느낌은 이런 거예요. So poor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은 딱 봤을 때 부드럽게 하는데 이동했다니까 간간했다가 되게 가난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거예요. He's so poor that 그래서 그가 상황이 변해서 되게 가난해져 갖고 되시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조금 다 되죠? 그래서죠? 그래서 he cannot 할수 없는 게 사는 거를 그 차로 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인식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걔가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상황이 변해서 가난해 that 그래갖고 그가 할수 없는 게 살려는 걸 차로 하려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냥 단어 하나씩 읽으시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걸 갖다 so that cannot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봐봐요. 이 as라는 거를 잘 보시면 as는 뭐예요? a는 이 a 아니에요. 흘러가요. 한적을 향해서 막 흘러가요. as 부드럽게 흘러가요. 그리로 흘러가서 된게 뭐예요? 차못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He's so poor as not to buy the car는 so as 용법이라고 막 외우는 게 아니라 He's so poor. 걔가 어떤 애가 있는데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상황이 변해서 poor. 가난해졌어. 그래갖고 한 점을 향해 갖고 부드럽게 가. 그게 뭐야? Not to buy the car요. 차를 못 사는 데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쵸? as는 뭐라고요? 한 점을 향해서 부드럽게 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시간이 이동했단 얘기잖아요. 여기도 so도 뭐예요? 부드럽게 어디 갔어? 부드럽게 띠굴띠굴 굴러갔단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난하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뜻에서 뭐냐면 그 전에 안 가난했는데 가난했다라는 거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그는 가난해서 한 곳을 향해서 부드럽게 가서 못하는 게 뭐예요? 딱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뭘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거 He is too poor to buy the car는 잘 보세요. 이제 이 too poor는 Never 생각나시 too poor예요.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한데 뒤에 있는 말이 뭐예요? 차를 산대요. Buy the car예요. 사겠어요? 못 사죠. 이거 그냥 앞에 그냥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뒤에다 잠깐 설명하겠지만 부정어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he가 있는 거죠? He is too poor. 그 다음 뭐야? For him to buy the car 있는 거잖아요. 근데 for him 자체는 he와 동일하니까 생략되어 있고 주어가 동일하니까 뭐예요? He's too poor니까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뒤에 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저거 있잖아요. 결코 뭐뭐할 수 없다. 결코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뒤에 부정이잖아요. 이거 그거예요. Too poor예요. 너무 가난해요. 근데 차 사요? 영어가 그럼 지금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이율배반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들으면 야, 걔 되게 잘생겼는데 아니,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가만 있어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돈 많은데 차못 산다? 아니면 걔 돈이 없는데도 차 산다? 이게 상식선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어. 그럼 뭐 되게 부자는 아니지만 잘살 거야. 돈잘잘벌 거야. 이게 약간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는데 돈못 벌면 바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too poor라는 게 뭐냐면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가난하다는 거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말 결코 뭐뭐할 수 없다처럼 가난해요. 그러니까 뒤에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는 그냥 부정어인 거예요. 이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래요.